안녕하세요.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입니다. 오늘은 척추 유협술 후 척추 안정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유협술이란 흔들리고 또 내려앉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고정시켜서 안정화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부분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즉 측완판을 제거하고 거기에 인공뼈를 집어넣고 위안에 있는 뼈를 뼈의 나사를 고정해서 묶어주는 수술인데요. 유압술은 안정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척추 안정화 수술은 말 그대로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화 수술을 했는데 불안정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따라서 누워있는 경우 이외에는 보조기를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길게는 두 달, 세 달까지 보조기를 차시는 게 좋겠고요. 보조기를 찬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나사 이외에 바깥에서 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나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척추뼈가 약한 경우, 나사가 헐거워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더욱더 신중하게 차야 되겠고요. 또 주의할 사항 중에서 척추뼈가 너무 약한데 나사 고정을 하게 되면 단단한 시멘트 위에 기둥을 박을 때는 기둥 고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둥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건데요. 뼈가 모래처럼 푸석푸석할 때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기둥인 나사가 들어가서 그 뼈 안에서 나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조기 차는 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하는 골다공증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12개월 정도의 골다공증 치료를 아주 고급 레벨의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서 척추 안정화, 그러니까 유압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주머니는 안에 수술한 부위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수술 부위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고 짧게는 하루 이틀, 그리고 길어도 3, 4일 이내에는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수술 부위가 다 봉합되게 되겠습니다. 보통 젊으신 분들은 7일, 말 오래 걸려도 8일째는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기 때문에 7, 8일째 실밥을 뽑고 보통 실밥 뽑고 나서 하루나 이틀 이후에 그러니까 실밥 뽑은 그 자리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막히는 하루 이틀 이후에 그러니까 수술 후 8, 9일째는 샤워가 가능하고 저는 이제 목욕 뭐 때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 돌리고 이런 거는 보통 수술 후 한 달째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다 좋은데 감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공물을 이용한 유압술은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균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생명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나사 고정을 하게 되면 그 나사를 통해서 또 타고 들어가서 균이 척추체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밥 뽑고 샤워도 하루 이틀 이후 그리고 목욕하는 것은 한 달 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염증은 이제 수술 후에 약물 투여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도 간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먹는 수술 후에 먹는 약과 술이 한꺼번에 간을 공격하게 되면 간이 더 힘들겠죠. 따라서 먹는 약이 줄어들거나 먹는 약이 끊어졌을 때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사실 척추에 제일 안 좋은 것이 흡연입니다. 특히나 유압술을 통해서 위아래 뼈가 잘 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뼈가 골절된 뼈가 붙는 것과 같은 과정인데요. 새 뼈가 자라나야 되는데 흡연은 새 뼈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시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유압이 다 끝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흡연을 하시는 것이 내 몸에는 좋다. 심지어 디스크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수술은 흡연을 하게 되면 디스크 안으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서 디스크 퇴행성이 변화가 빨라진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재발률과도 관련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은 가급적이면 유압술을 한 경우는 저는 저라면 6개월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유압술 이후에 운동을 한다고 유압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옆으로 많이 비트는 운동들은 유압되기 전에 자극을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체 유압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운동은 좀 속보로 빠른 속도로 오래 걷는 것. 그거는 굉장히 뼈가 잘 굳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지면 하루 이틀 이후에 바로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힘든 척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더 건강해야 된다.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바닥생활 하지 마시고 의자에 등받이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 앉아서 턱도 쭉 당기고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를 연구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척추 신경과 전문의 양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